Clash Royale. 팀전과 개인전의 결합으로 더욱 강렬하게 돌아왔습니다. 2016 카트라이더 듀얼레이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주차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혹하고 냉정한 그런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자전에 진출한 선수들은 꽃길만 걸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차례고요. 아무래도 1패를 겪고 이 자리까지 온 선수들인 만큼 오늘 지게 되면 이제 시즌 아웃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단두대 매치가 오늘 기다리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당연히 리그의 목표는 4강 진출, 그 다음에 우승까지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벼랑 끝에서 그 누가 올라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를 펼치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 리그에 참가하는 팀 중에서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팀도 있는 만큼 오늘 경기 결과 끝까지 지켜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회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반적인 상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12주로 늘어났던 이번 시즌이 되겠는데 이 12주를 모두 만끽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3일과 17일 휴방, 다음 주는 휴방이 있겠고요. 경기 방식은 4대4 스피디전과 아이템전, 에이스 결정전까지 되어 있는데 4강 이전에는 오전 3선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전도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석 연휴가 지나면 또 개인전으로 또 저희가 찾아뵙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새로운 또 선수들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개인전과 팀전의 상금은 나눠져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늘어난 이번 카트라이더 듀얼레이스의 상금 규모가 되겠고요. 지금 현재 대지표를 통해서 알차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미 4강전에 진출하고 있는 두 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갈 팀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솔라이트 인디고와 원레이싱은 역시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줬고요. 유베이스 알스타즈와 그리핀은 오늘 승자팀과 최종전을 9월 10일에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벤트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직관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직관 혜택에 관련된 부분도 뭐 굉장히 물론 좋겠습니다만 네. 오늘 함께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진성 카트 팬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나 오늘 계신 분들이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저한테도 환호성을 많이 질러주실 만큼 굉장히 카트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 같아요. 약간 야유와 환호성이 네,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겸 해설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네, 우리 메인 네. 해설인데 아, 네, 기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매치는 A조 패자전과 B조 패자전이 기다리고 있죠. 디팩토리 모터스포츠와 범스 레이싱 간의 대결, 팀 DRM과 스토머 레이싱 간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스토머 레이싱과 팀 DRM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 끝에 패배를 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A조 패자전은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 두 팀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개막전 패배 이후에 칼을 좀 갈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피드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 팀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디팩토리 모터스포츠를 만나보시죠. 패자전으로 떨어졌지만 무려 95%의 온라인 지지율을 자랑하는 팀이죠. 자, 95% 유저 여러분들이 골드 네. 상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단 상황이 됐습니다. 디팩토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 인디고를 상대로 했을 때 스피드전에서 처음에 승승을 가져가면서 이길 뻔했던 그런 장면을 보여줬었던 팀이거든요. 네. 스피드전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팀장과 송대민 매니저, 조다훈, 우성민, 손우현, 이다민까지 굉장히 라인업 자체는 탄탄하게 느껴지는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뭔가 오늘 더 보여줘야 됩니다. 박수와 함께 만나볼 팀은 바로 범스레이싱입니다. 범스레이싱, 리그에 굉장히 경험도 많고 특히나 강력한 캐릭터를 잘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네. 자, 많은 그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팬들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은 슬롯 체인저 300개. 아, 탐나죠?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특히나 아이템 그랑프리가 또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또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띕니다. 최진열 팀장 대신에 오늘 원년 멤버 중에 하나죠? 김범우 팀장이 함께하고요. 네. 유니 매니저와 더불어서 권순민, 김대진, 박현수, 김주원 선수까지 기다립니다. 선글라스와 함께라면 전투력이 두 배가 되는 범스 레이싱이었는데 요즘은 참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온라인 지지율도 5%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오늘 패자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트랙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문제는 팀장전의 이 포레스 바람의 복내산이 되겠는데
이거 오랜만에 들어온 김범훈 팀장이 이거 적응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전에서 아무래도 디팩토리 쪽으로 좀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스피드 트랙을 봐도 좀 어렵다고 많이 일컬어지는 에펠탑이라든가 감시탑이 에펠탑은 나오는데 이탈리아는 감시탑이 이번에 좀 벤이 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범스레이싱과 디팩토리 모터스포츠 모두 다 에이스 결정전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이스 결정전으로 진입을 했을 때 어떤 선수가 나와서 경기를 펼치게 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 아직까지 많은 것들을 못 보여준 그런 상황들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선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팩토리 모터스포츠는 이다빈 선수입니다. 이 선수 하면 4강행 보증수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선수거든요. 지금까지 리그에 출전하고 나서 항상 지금 뭐 커리어에서도 나오지만 4위 이상 4강행을 항상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이다빈 선수가 속해 있으면 4강에 진출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패자전이라 쉽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다빈 선수가 가장 살아나줘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우승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다빈 선수가 이 팀의 주축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다빈 선수 17살의 나이로 오늘 또 경기를 준비하고 이다빈 선수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 이 팀에서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지금 아이템과 스피드 모두 다 성적이 좋지 않고 그래서 1, 2위를 기록하려는 욕심보다는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획득을 해주고 서포트를 잘해주는 느낌으로 오늘 달려야겠습니다. 상당히 성숙한 외모긴 합니다만 손흥민 선수도 18이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선수가 가장 좀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가장 그렇습니까? 많긴 한데 20살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 좀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10대였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좀 놀랐어요. 대기실에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래도 20살의 귀염이 좀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네. 정승민 선수가 사실 굉장히 핫한 움직임들을 보였었는데 조다운 선수가 입카트로는 진짜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선수가 꼭 이겨서 오늘 인터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보디라인으로 조다운 선수가 어느 정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길 바랬고요. 자, 마지막 남은 선수는 스피드 에이스 우성민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속적으로 성적이 좋은 선수라기보다는 정말 위기에 승부에 강한 선수거든요. 실제로 OP에선 결승전에서 에이스 결정전에서 전대웅 선수를 한번 잡은 기록도 있고요. 20살의 나이에 좀 많은 것들을 알았죠. 존경하는 인물로 김대겸의 설교를 꼽으면서 평소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네. 사회에 많이 찌들었던 우성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우성민 선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또 루키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그런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김대겸 네. 선수의 때가 탄 선수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네. 더 이상 때가 안 타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리그 레전드니까 그럼요, 아마 곱게 네. 저희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범스레이싱입니다. 근데 범스레이싱 같은 경우는 글쎄요. 퍼포먼스는 굉장히 세요. 평상시에 뭐 리액션이라든지 뭐 셀러브레이션 굉장히 좋은 선수들인데 이기고 나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옥의 개인전이 펼쳐졌던 KG에서도 8강까지 결승까지 갔던 선수예요. 이 김주원 선수가 스피드전 능력 충분히 승부에 강한 선수라는 입증을 해냈고요. 그러니까 파라곤을 타고 있다는 건 결과적으로 범스의 에이스인데 지난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었거든요.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렇습니다. 김주원 선수 팀 내에서 여러 가지 러너 역할로서의 기다리는 모습들 이어서 만나볼 선수요. 김대진 선수입니다. 팀에서 박현수, 약간 박현수 선수요. 박현수 선수 약간 왜 본인 왜 뺨을 때리죠? 이름이 잘못 나왔다고. 이 선수가 네. 생각보다 내성적인데 사실 네. 이런 거 하려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 낯간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내성적인 것 치고는 그 팀 내에서 분위기를 잘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자리를 바꿨네요. 네. 김대진 선수 다시 나오네요. 이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느낌을 좀 주고 있는데요. 네. 네. 아이템 에이스 김대진. 사실 이 범스에서 기존에 그 최우성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선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김대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는 스피드나 아이템 모두 다 그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범스에서 아이템 유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용병으로 들어왔던 건데 이 선수가 스피드도 굉장히 좋은 선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드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둘 다 어느 정도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진 선수. 네, 상대편의 그 부티나인의 그 속도를 바라본다면은 할 것들이 좀 많아진 김대진 선수가 됐고요. 마지막 얼굴 안 보이고 요 하나의 마크만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 권순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범스의 혼이자 범스의 심장이죠. 권순민 없는 범스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권순민 선수가 초반에 1위 혹은 2위를 빠르게 차지를 한번 해줘야 팀 분위기가
살아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권수민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는 방송 경기에서는 뭐 에이스 결정전에 나오지 못했었지만 이 선수가 오프라인 예선전에서 에이스 결정전 다 이겼던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지면 이 선수 리그 7연패입니다. 네, 반드시 끊어야 돼요. 팀장전에서도 7연패해서 끊어냈었거든요. 조항진 팀장이었죠. 네. 자, 이거 사실 그 범스랜싱을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바로 이제 현장에 많이 오셨습니다. 아, 그만큼 이 컬러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건데, 아쉽게도 오늘 만약에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정준 해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카트리그에서 7연승을 한다든지 7연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사실 징크스대로라면 범스가 오늘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 숫자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이것을 극복하면서 많은 팬들의 예상을 뒤엎는 범스레이싱의 그 저력이 드러날지. 디펜토리 모터 스포츠 범스레이싱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트랙 월드 뉴욕 대질주를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양팀의 팀워크 그리고 자신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면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간 팀이 그대로 2경기, 3경기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위권에서는 좀 섞여있는 상황에 살려나갑니다. 김대진 선수가 좀 뭔가 달리기를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다빈과의 경합이 좋습니다. 네. 김대진 선수가 사실 아이템전에서 이렇다 할 모습들을 못 보여줬었기 때문에 스피드전에서라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자. 네. 이런 각오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범스에서는 그동안 김대진 선수가 스피드 성적이 제일 좋아요. 3.6포인트거든요. 네. 팀내 최고의 성적입니다. 자, 이다빈과 손을 제쳐줘야 되는 김대진입니다. 뒤쪽에서 박현수 선수 밑으로 올라옵니다. 보통은 부티를 타고 있는 선수를 상대방들이 견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박천원 선수도 그렇고 부티를 타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김대진 선수도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란 법이 없어요. 자, 하지만 그 상황에서 조다운 선수가 밑으로 올라왔습니다. 김대진이 약간 처진 상황에서 박현수가 1위를 차지한 하지만 바로 손우현. 어차피 한 번의 코너에서 한 번만 제대로 드래프트가 터지면 언제든 역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다빈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주네요. 자, 미세한 몸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대진이 다시 한번 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많이 좁혀지거든요. 조금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여기 박현수였는데 박현수의 2차 어택! 밀렸죠! 김대진이 역전할 만한 라인! 잡나요! 이다빈이 잘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자, 이다빈이 버텼으면 뒤에! 1, 손우현! 1, 4! 2, 4, 5! 8이면? 8이네요! 야, 이거 범스가 먼저? 네, 1, 4, 6, 7이 됐습니다. 박현수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라인을 잘 막아줬고요. 이다빈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뒤쪽에서 올라오는 선수들을 막아주긴 했는데 결국 우성민 선수가 8위로 밀렸기 때문에 합산 포인트에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범스에 비해서 아쉬운 건 디펜토리 우성민 선수인 거죠. 우성민 선수 하면 사실 8위로 쳐졌더라도 충분히 7위, 6위 쭉쭉 올라와야 되는데 끝에 8위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포인트 합산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네, 범스 레이싱이 오늘 기분 좋은 출발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스피드전 전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좀 있었는데 범스 파이팅이라는 이런 기운을 받고 출발을 좋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1위, 2위 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6위 밑으로 떨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큰 사고에 휘말리더라도 빠르게 사고 회복 능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6위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목표를 잡아야겠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먼저 범스가 잡아내면서 출발합니다. 긴 경기를 예고하는 듯한 그런 준비 범스 레이싱이 맞섰습니다. 디펜토리 모터 스포츠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트랙이 준비됐습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가 이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 권순민 선수가 이 응원만큼이나 먹은 거를 계속해서 붙여나갈 수 있는 그런 출차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트랙 계속해서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사전에 범스의 권수민 선수랑 얘기할 때 사실 디펙토리 상대로 해서 스피드전에서는 한 점도 따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한 점 땄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치 해변 드라이브예요. 비치 해변 드라이브는 변수 정말 많은 트랙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범스의 자멸이었죠. 갑자기 박현수 선수는 종목을 바꿔서 바다 속으로 들어왔고요. 김대감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빌드가 나뉘기 때문에 사각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연습량과 팀워크가 부족하다면 본인들끼리 팀킬이 날 수가 있는 트랙이에요. 하지만 러너인 권순민 선수가 오랜만에 위쪽으로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진이 오늘 상위권 싸움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김대진 선수는 지금 1인분 이상 해주고 있고 1경기에서 박현수 선수가 해줬다면 이제 범스의 에이스는 권순민인데
4점 차 밀렸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트랙에서 문제가 있었던 우성민이 치고 올라갑니다. 지팩토리 모터스포츠는 지금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무리해서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어차피 7,8위가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잖아요. 합산 포인트로 안전하게 갈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김대진 선수가 몸싸움을 해주면서 김주원 선수를 잘 보내줬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김주원 선수 파라곤을 탔으면 한번 잡아줘야죠. 자, 이런 라인입니다. 상당히 거친 라인을 준비하면서 김주원이 복귀를 했습니다만 조단하게 밀립니다. 이렇게 되면 디펙토리가 안전하게 1, 2위를 수성을 하고 있는데 김주원 선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G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분명히 승부에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역전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위권이 좀 문제인데 일단 김주원과 권수민이 올라간다면 김대진과 박현수도 좀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범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우성민 선수 그 이하 이다빈 선수라든지 잘 막아주고 있긴 했었거든요. 자, 상황은 좀 낮습니다. 하지만 1, 2가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7, 8위로 지금 아래쪽이 떨어져 권수민 안쪽으로! 이 거리는! 아, 근데 순위가 1, 3이에요. 1, 3, 7, 8 범사지만 이 상황에서 디펙토리 모터스포츠가 2, 4, 5, 6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방금 전 1경기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6위 아래로 처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기들도 있다. 지금 1위를 권수민 선수가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현수, 김대진 선수가 7, 8위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합산해서 밀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아무래도 가장 최상단까지 올라갔었던 선수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경기하는 내내 뭔가 기복이 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없애야 될 텐데 이런 게 너무나 아쉽고 우성민 선수의 이번 주행은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트랙이 워낙 또 흔들리는 장면들이 있었던 우성민 선수였었던 만큼 두 번째 트랙에 그 불편함과 불안함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안정적인 순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범스가 불리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트랙도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제가 선수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1대1 에이스 결정전이라면 승부를 걸 구간에 정확하게 걸어라. 하지만 4대4 팀전, 그것도 스피드전이라면 합산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돌고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선수들이 지금 잘 명심하면서 달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선수들이 한번 뒤쳐졌을 때 잘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들도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몸싸움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내가 그 상황에서 같이 살면서 포인트 합산했을 때 최소한 중위권 이상 가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싸워야지 괜히 무리해서 약간 자폭이 되는 그런 몸싸움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범스가 할 만하다는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의 두 개의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디펙토리 모터스포츠기의 그 강렬한 스피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어떨까요? 차이나 서한 병마용 계속해서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역시 사고 구간, 병마용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수들이 라인을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데 좀 주력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서 파라곤을 타고 있는 선수들에게 김주원이라든지 우성민 선수가 잘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선수들이 블록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을 놓고 범스가 생존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정도 거리라면 병마용 구간 들어갔을 때 한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는 거리인데요. 많이 붙어있습니다. 많이 붙어있습니다. 일단은 안쪽 라인을 포기한 채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디펙토리 모터스포츠. 네. 2, 3, 4위를 지금 디펙토리. 앞쪽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나요? 자, 앞쪽에 생존했죠. 일단 손우현이 먼저 나가고 있고요. 네. 손우현 선수가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는데 김주원 선수가 무섭게 따라 붙고 있긴 하거든요. 선두권이 병마용 구간에서 사고가 안 났다는 얘기는 중간 부분과 하위권 거리가 점점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니맵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도리어 디펙토리 모터스포츠가 이다비가 우성민이 7-8입니다. 네. 약간 너를 뛰는데요. 7-8인 것도 중요한데 너무 멀어서 이건 앞에서 큰 사고, 지금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느냐. 범스가 너무 유리해요. 지금 포지션은. 오늘 주인공은 디펙토리 모터스포츠 줄 알았는데 범스의 것을 약간 탈취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네요. 안전하게 병마용 구간까지 진입해서 손우현 선수는 한방 승부를 걸어야겠습니다. 아예 떨궈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90% 이상의 유저 여러분들이 승자의 책을 디펙토리 쪽으로 간 게 스피드전은 손우현 해주는데요. 하지만 권순민이 바로 이제 복귀하면서 위쪽으로 추격합니다. 그래도 한 명의 선수라도 2위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하위권과 중위권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스 입장에서 무리하지 말고 본인들끼리 괜히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죠. 무난하게 2순위대로 들어가면 이기거든요. 자, 안쪽으로 일단 손을 들어왔습니다. 2, 3, 4 하고 들어가네요. 1, 3, 4가 범스 쪽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 2, 3 경기의 흐름이 다 같습니다. 1위를 차지하고도 합산 포인트에서 밀리는 상황이 3경기 연속으로 나오거든요. 역시 지금 중위권과 하위권을 기록하는 선수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사고를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순위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욕심이 많이 나겠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온 듯한 범스였는데 네. 지금 범스 지금 앞서고 있어요 2대1로. 야 이거 범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단합하고 이런 리액션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그러면서 분위기 끌어올리고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되기 때문에 실력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팬들의 이 현장의 응원 동안 네. 범스 의식의 힘이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펙토리 모터스포츠 또한 방금 전에 1위를 기록하고도 승리는 놓쳤잖아요. 그러면 1위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다른 선수들이 조금만 분발하면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스 레이싱의 종결이 일어날지 이어지는 네 번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이번 시즌 또 처음으로 나오는 트랙이거든요. 하필이면 네. 이런 중요한 순간에서 범스가 여기서만 이겨내면 아이템은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네. 디팩이랑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고가 크게 났을 때 그것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트랙입니다. 코스도 워낙에 좁고요. 아 우성민 선수가 사실 그 홀수와 짝수 트랙에 따라서 순위가 좀 많이 엇갈립니다. 지금은 또 잘 달려주고 있네요. 그런데 또 디팩토리가 뒤쪽에서 사고가 좀 크게 났어요. 미니맵 상으로. 자 그렇죠. 이럴 때 차례 사고 났으면 둘이 빨리 어느 정도 호흡 맞춰서 비켜주거나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엉켰거든요. 지금 중위권과 네. 하위권의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순위를 유지하는 데 주력을 해줘야죠. 자 손흥민 선수가 먼저 부스터 쓰면서 역전하는 빌드를 사용했는데 권순민 선수가 잘 지나갔고요. 자 이 다음에 좀 밀렸습니다. 권순민과 김주원이 1, 2위를 차지하는 않는 이상 네. 이렇게 끝나면 디펙토리 모터 스포츠입니다. 우성민을 완전히 떨궈내야 되는데 그래도 1, 3, 6이거든요. 네. 자 이러면 디펙토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 실수하진 않겠죠 우성민 선수? 자 우성민은 별 문제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권순민은 뒤쪽 신경 쓰지 말고 승부 한번 걸어야 되는데 조금 멀긴 하거든요. 멀네요. 그대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우성민이 들어왔고 2위는 권순민. 하지만 7위 8위가 범스입니다. 또다시 이런 순위가 완성됩니다. 아 사실 이런 변수 있는 트랙이 걸리지 않고 무난한 트랙이 걸렸었으면 범스의 오늘 스피드전 분위기라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수 있었던 트랙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 범스 입장에선 반면에 디펙토리 모터스포츠는 이번에도 우성민이 묘하게 짝수 때 아주 힘을 내주면서 이렇게 또다시 1위를 얻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패자전 경기에서도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선두권이 1위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위권에서 누가 몇 위를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요동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역시 각 팀의 에이스가 되는 선수들이 좀 더 활약을 해주는 것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백업해주는 게 중요해요. 포인트 이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범스가 최 약체가 아닌가? 아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경기력에서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대1이라는 승자 예측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패자전 벼랑 끝으로 몰리니까 사실 이런 거 지금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개의 트랙이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 세트의 승자 누가 될지 월드파리 에펠탑 다이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트랙을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가장 변수가 많고 숙련도가 떨어지는 트랙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 많은 선수들이 좀 기피하는 트랙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순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역전하기가 쉽진 않은 트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랩 이후에 어느 정도 순위를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트랙입니다. 아 사실 그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이 순위가 그대로 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이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빌드가 조금 많이 갈리거든요. 합류하는 구간에서 선수들이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2단이 다 물고 떨어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습니다. 아, 상위권은 전반적으로 범스가 많이 하고 있고 박현수의 커팅이 좋은데요. 박현수의 블록이 굉장히 좋아요. 좋았어요. 박현수가 네. 다 막고 있어요. 박현수가 지금 두세 명의 속도를 완전 늦췄죠. 네. 그리고 야. 사고 회복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따라가서 이거 아니죠. 아 우성민 욕심부리다가 팀원들에게 데미지를 줬습니다. 자, 이 좁은 구간에서 1등 속도로 갔을 때는 실수가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구간인데 뒤에 처지니까 그 속도가 사실 감당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본인이 이런 식으로 실수해버리면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현수가 위쪽까지 올라왔죠. 네. 1, 2, 3이 여전히 범스입니다. 디팩토리의 스피드 에이스는 우성민입니다. 우성민 선수 본인 스스로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무조건 잘 가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자 게다가 출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손위원이 위쪽으로 끌어올린 데 사용을 했고요. 합류하는 구간에서 한번 부딪힐 수도 있는데 잘 빠져나왔네요. 자 김대진과 더불어서 몸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몸싸움 손위원 자 이거 역전 구간 한번 더 나올 수 있는데요. 꼬여요. 날
날카롭게 파야죠. 이번에는 날카롭게 파야죠. 권수민도 꼬였고요. 1-2입니다. 1-2. 아, 권수민 밀렸고요. 자, 조문정입니다. 손흥민과 우성민. 근데 아직 가능성은 있는 게 중위권을 다 먹고 있어서 이거 1-3등만 내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1-3등 내주면 이길 수도 그렇죠. 있어요. 한 명만 묶어내면 되거든요. 한 명만 잡아보면 돼요. 자, 김전입니다. 아, 김전. 손흥민 김전. 1-3-4. 1위는 내주고 나머지 2-5-6-7입니다. 범스레이싱. 1-3-4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아, 김전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말 분발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블로킹을 잘해줬네요. 아, 그리고 중간에 아무래도 범스 선수들이 조금 각자 실수가 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좀 많이 따라 붙었고 우성민 선수가 실수가 있었지만 그 위에 굉장히 또 잘 달리면서 3등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 합산해서 이기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팀의 느낌이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점적인 것은 디펙토리 모터스포츠입니다. 양팀 모두 다 한 명의 절대적인 에이스가 경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복심한 선수들이 각각 포인트를 얼마만큼 많이 획득하느냐 싸움으로 갔었거든요. 어쨌거나 굉장히 팽팽한 흐름에서도 디펙토리가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 아이템전까지 2세트 아이템전까지 다시 이어져 갈지는 한 번 더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스는 이제는 미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그 좀 여유있고 어제는 좀 즐기러 온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모습보다는 승리하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의 팀워크 자체가 정돈된 느낌이 아니에요. 선수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력이 100% 나오지 않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세트가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 분석 카드 데스크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카드라이더 듀얼레이스 최고의 명장면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데스크의 김수현입니다. 자, 제 옆에는 저와 함께 해주실 김대겸 해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여기 오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저 김대겸입니다. 네, 굉장히 밝아지셨네요. 네. 네, 자, 벼랑 끝에 선 두 팀입니다. 디펙토리 모터스포츠와 네. 범스레이싱의 스피드전 만나봤는데요. 오늘 패배하게 될 경우에는 조에서 꼴찌로 탈락을 네.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선수들의 신경전이 뜨거웠습니다. 꼴찌라는 표현 사실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네, 제가 좀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사실 맞는 말인 게 오늘 네. 떨어지면 저희가 뭐 사실 다음 주 쉬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 있고 이러면서 좀 쉬면서 개인전까지 네. 가는데 그 사이에 사실 이젠 더 이상 리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개인전에서나 나오지. 맞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범스레이싱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승패를 알 수 없는 싸움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왔는데 오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진심으로 그랬어요. 네,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래서 그랬습니다. 자, 솔라이트 인디고 상대로 먼저 2승을 따냈던 사실 네. 디펙토리 모터 스포츠에 대해서 스피드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쉽게 이길 거란 예상이 사실 많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범스가 쉽게 승리를 내주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수현 캐스터, 수현 네. MC만 그런 게 아니고 범스 팀들도 저에게 그런 말을 좀 했었어요. 사실 오늘 스피드전에서는 1포인트도 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형 저희 1점만 따자 이런 생각으로 하겠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포인트를 가져갔고 네. 마지막에 그리고 거의 이길 뻔했었던 그 5경기 에펠탑에서 선수들이 긴장을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긴장만 안 했으면 사실 이겼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좀 혼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장면들도 좀 많았고 긴장을 했구나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가 준비됐다고 합니다. 디펙토리 모터스포츠의 승리로 끝난 1세트 하이라이트 장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자, 지금 첫 번째 트랙이었는데 이때 이때 정말 범스가 이걸 이기나 범스가 이걸 이기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일단은 네. 1위 2위를 계속해서 디펙토리가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까지는 그냥 워낙에 잘하는 팀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대진 선수가 중반부까지 정말 잘해줬고 네. 박현수 선수가 네. 사실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1위를 한 번이라도 할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마지막 1등까지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계속해서 사실 1, 2위를 디펙토리가 잡고 있을 때 박현 선수가 손질을 계속 노렸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끈질기다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트랙입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였는데요. 자, 해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치고 나가서 네. 여기서 박현수 선수가 큰 사고가 나면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서
성성 캐스터가 이런 말 했었죠. 카트라이더가 아닌 다른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아 순간적으로 입술을 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랙 자체가 좀 사고가 많이 나는 트랙이다 보니까는 선수들이 아마 나무를 좀 뽑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범스가 좀 자멸을 하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사실 김주원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가려고 바깥쪽 라인을 탔었던 것 같은데 사고가 네, 김대진 선수가 이러고 나서 복구를 못했었죠. 아, 복구하는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트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달리는 거 보면 그래도 끝까지 잘 싸워주면서 잘 달렸고 특히나 눈에 띄었던 건 우성민 선수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싸우고 권순빈 선수가 여기서 마지막 한 구간에서 역전을 했었거든요. 정말 대단합니다. 1, 2위를 계속해서 좀 가져갔어야 되는데 권순민 선수가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긴 했죠. 지긴 했지만 범스가 잘 싸웠다. 계속적으로 디펙토리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1세트를 가져가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범스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디펙토리의 손혜연 선수가 1등을 뺏기지 않으려고 정말 고군분투했던 장면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박현 선수가 잘했네요. 아, 굉장히 팀파이터의 역할로 굉장히 잘해주면서 상대팀 지금 디펙토리 선수들을 다 사고 휘말리게 만들어줬고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죠. 팀전이기 때문에 개인전처럼 혼자서 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뒤에서 자꾸 좀 견인을 좀 해주고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뭐 권순민 선수가 못 잡았지만 결과적으로 포인트 합산해서 이런 식으로 이겼잖아요. 범스가 그만큼 팀 호흡이 잘 맞았다라는 거예요. 중간순위를 잘 가져가고 있을 때 여기까지는 잘 맞았었는데 그게 이제 광산에서 좀 무너졌죠. 그렇습니다. 우성민 선수가 1위를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냈습니다.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좀 사고가 크게 나면서 범스에서 많이 뒤쳐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펙토리 입장에서 좀 보면은 우성민 선수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었지만 그러니까 한 번 1등을 차지해서 쭉 치고 나가면 우성민 선수 압도적으로 잘 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또 개인전에서도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개인전에서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파리 에펠탑 다이브 아 범스를 응원하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 많으시거든요. 정말 아쉬운 탄식이 많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거 처음에 볼 때 그냥 아 범스가 이기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간순위인데 이제서야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에펠탑을 빠져나올 때 유턴을 돌면서 그냥 어느 정도 무난하게 많이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톡톡이 사용하는 구간에서 사고는 나더라도 아 여기서 아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이 범스 레이싱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 거의 다 잡았었던 승리가 진짜 코앞에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았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경험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디펙토리에서는 4강에 항상 진출했었던 4강 보증승표 이다빈 선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멘탈을 잘 가다듬으면서 할 수 있어 우리가 스피드 유리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5경기까지 가져갔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습니다. 승패를 가져가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오늘 지게 되면은 정말 탈락입니다. 두 팀 모두 간절히 2세트의 승리를 원하고 있을 텐데요. 과연 어느 팀이 이 탈락의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우승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2세트 아이템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드데스크였습니다.